제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고 계획은 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마음이 좀 우울하고 힘들고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. 초기에는 시간의 자유를 얻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막 하니까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36년 재직하다가 올해 2월에 퇴직했습니다. 은퇴 후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좀 하고 싶었는데 그전에는 이제 뭐 아이들 키워야 되고 또 직장은 또 정해진 시간에 나가야 되고 했는데 그 생활은 이제 마감을 했고 후반기 삶은 좀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일단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했습니다. 저는 뭐 바느질도 좋아하고 또 차회 활동을 같이 한다던가 또는 제가 늘 하고 있던 도자기 배우러 공방에 나가서 활동하는 거라든지 한국어 수업 강사 자격증을 따서 그것도 하고 제가 지금 이제 여기 땅을 좀 구입을 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지금 한 5년 지나서 6년째 지금 접어들었어요. 근데 이제 약을 치지 않고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보고 싶어서 열심히 벌레를 잡기도 하고 또 유기농약을 우리가 직접 만들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산물이 참 좋아요. 결과가 그래서 생각보다 막 엄청 크고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또 그것들을 수확할 때의 기쁨이 정말 크답니다. 그래서 여기 오면 힐링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를 좋아해서 이렇게 제가 직접 만든 도자기들을 이렇게 전시에 놓고 찻자리도 이렇게 만드니까 지인들이 오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또 제가 대접하면 너무 재밌고 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가 배우고 익히고 준비한 것들로 혹시나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사회공헌 활동을 하면서 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. 누가 그러대요. 퇴직은 있어도 은퇴는 없다고요. 은퇴가 인생의 끝이 아닌 제2의 출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.